창맥주 생맥주가 한 잔에 55바트, 그리고 캔이 45바트, 작은 병이 55바트, 타워가 479바트이네. 아, 한 잔 하고 가야 되나? 여기 먼저 계산을 하네. 가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세이브 원고라고 무진장 큰 야시장인데, 창맥주 55바트. 여기는 창에서 하는 그 바인가 봅니다. 다 창으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창이 태국어로 코끼리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태국 여행을 올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알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11년차 거주자로서 느끼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Y. Y 아시죠? 이게 Y. 이게 인사죠. 태국식 인사. 합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분들이나 외국분들 중에서 태국 사람들한테 Y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거품캅, 거품캅, 이렇게. 보통 감사합니다를 남자는 거품캅, 그리고 여자는 거품카라고 하는데, 이 Y라는 게 사실 이 손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호텔에 갔는데 호텔 직원한테 우리가 합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종업원한테 합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택시 기사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손 아래 사람, 어린 사람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주재원 나오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자기의 부하 직원한테 계속 이제 싸우니까 싸우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경의 의미로 했겠지만, 사실 태국인이 보기에는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윗사람이고 상사고 소위 말해서 접대를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합장을 한다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태국인들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호텔 직원을 맞이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내는 손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합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태국인들도 그래요. 내가 돈을 내는 입장이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Y를 하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Y, 이 합장을 하는 경우는 언제냐? 우리가 만약에 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님을 만날 때, 아니면 내 상사가 태국인일 때,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은 어떤 태국인을 만날 때, 뭐 우리보다 나이가 한 20살, 30살 많은 그런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럴 때 말이죠. 뭐 콘도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합장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손님이니까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경비원분들이. 그러면 그냥 눈인사 정도 하고 그냥 고개 까닥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뭐 10대 어린 아이이지 않는 이상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이 알아차리기 조금 어려운 그런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Y를 하는 순간들은 태국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가 태국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은 태국인을 만났을 때,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예시만 알려드렸고요. 그 외에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소, 러이임이라고 하죠, 태국어로. 랜드 오브 스마일, 미소의 나라 태국. 이 태국의 그 별칭 같은 건데, 태국인들은 항상 미소를 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성격이 다급하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미소를 간혹 띠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태국에서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대화를 할 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웃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화가 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내가 그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웃으면서 좀 나긋나긋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랑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맨땅에 부딪히면서 깨져가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모금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 꽤 됐는데 이제 한 모금. 아, 취한다. 자, 세 번째는 침착하라. 짜이엔옌.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짜이 하면 마음,
옌 하면 시원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시원하게 차갑게 해라. 그래서 진정하라 라는 뜻이 되는데 저는 태국 여행 오실 때 이 짜이 옌옌의 마인드를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느긋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답답한 건데 태국은 어쨌든 느긋한 나라거든요.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방금 전에 그 내용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좀 천천히 침착하게 그 사람들한테 조곤조곤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잖아요. 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목소리 큰 놈이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싸울 때 태국은 100%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소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높이지 않는 거.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웬만해서는 목소리는 좀 낮추시고 침착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 풀릴 일도 풀리게 되거든요. 간단한 예시를 들면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근데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화장실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종업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면 화장실 못 쓰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침착하고 느긋하게 태국인을 대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태국인 커플 중에 어떤 한 커플은 여자가 좀 다혈질이고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막 발광을 하고 그래도 항상 짜이엔엔해 이러면서 여자를 이렇게 침착하게 다그쳐줘요. 그래서 그 두 커플이 이렇게 롱런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 그런 예시를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좀 차분하게 뭔가 해야 안 풀리는 일도 풀리는 게 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거든요. 태국은 보통 계산을 할 때 식당에서 테이블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종업원이 저기 있잖아요. 그럼 종업원 이렇게 부른 다음에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손가락으로. 이게 계산해달라는 뜻이에요. 보통 태국어로는 뭐 허 잭빈 너이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깹당 너이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계산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계산을 해버렸네요. 뭐 종업원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막 우리 한국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태국에서 제가 그러시는 분을 봤습니다.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데서 그렇게 막 종업원 부르고 하시면은 짜이 옌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길 건너는 법. 아, 길 건너는 스킬이도 필요하죠. 태국에서는 뭐 여타 다른 동남아 국가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태국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태국은 이제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횡단보도에. 그러면 그럴 때 길을 건널 때 근데 태국은 또 오토바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길 건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격이 다급하다 보니까 막 차가 안 올 때 빨리 뛰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사고 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 개구리 게임 아세요? 예전에 도스 시절인 것 같은데 개구리가 길 건너는 게임. 차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차선을 하나씩 차가 안 올 때 한 번 넘어간 다음에 또 차가 안 올 때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멈춰 있다가 또 차가 안 오면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가 멀리서 오고 있어도요 내가 길을 건너가고 있으면 그 차는 점점 멈추거든요. 속도를 줄이고 그럴 때 이제 고개를 살짝 숙이고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기사한테 나 이게 지나가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뜻으로 지나가라 하고 멈춰주면 살짝 이렇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차가 계속 지나가다가 근데 내가 살짝 조금은 앞으로 가면 또 새로 오는 차가 이제 속력을 줄여줘요. 그럼 그때 또 인사 살짝 하시고 이렇게 건너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사고를 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격 급한 저 포함해서 한국인들의 성향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요런 지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세이브 원 고라는 야시장인데 저 처음 와봤거든요. 맥주 생맥주 55바트. 아 목말라 죽겠네요. 이제 10분 넘게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와 너무 좋다. 구독자님들께서는 태국 여행 오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남은 맥주 마무리하고 또 이동을 해야겠네요. 항상 영상들이 부족한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날이 덥긴 덥네. 10분 떠들었는데 이렇게 맥주가 벌써 미지근해졌네.